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 같은 걸 많이 따질 때, 뭐, 여러 가지 급여나, 뭐, 정년 보장이나 복지 같은 거 많이 따지는데, 그 중에서도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인식을 많이 따집니다.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업을 따질 때, 사회적 인식,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뭐 사회적 인식이 안 좋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 배달 같은 것들. 있는데,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인식이 안 좋은 직업들이 있어. 우리 택배 일할 같은 것도 사실 내가 봤을 때 이미지가 나쁜 직업이 아닌데 좀 본의 아니게 사회적 인식이 좀 낮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회적 인식이라는 말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사회적 인식이 뭐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먹혀요. 뭐 여자들한테 먹히냐? 안 먹히냐? 그렇지 않나, 여러분? 보통 사회적 인식이 안 좋은 직업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직업, 여자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직업, 여자분들이 배우자감으로 안 좋아하는 직업. 그런 것들이 많아. 근데 그건 남, 그 직업 자체 인식이 안 좋은 것보다 여자분들이 그런 직업을 편협하게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나? 이게 왜 남자들이 이걸 맞춰줘야 되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사실. 근데 남자들이 보통 사회적 인식을 이걸로 많이 갖다 댑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여자분들이 좀 잘못됐다고. 자기네들도 뭔가 대단한 게 아니면서 왜이 직업을 가지고 인식을 논하는지 모르겠다고. 남자분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이 우리가 중요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사회적 인식에 너무 끌려댕길 필요도 없어요. 맞잖아, 여러분. 사회적 인식 운동하면 할게 없어요, 여러분. 할게 딱히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택배님도 생각해봐요. 사회적 인식 운동했으면 이 직업 안 들어왔겠죠. 그러면 택배님도, 내가 뭐, 공무원 그만두고 막막했을 거야. 안 그래요? 이거를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뭐, 이거 뭐, 어떻다고 뭐. 난 정직한 일이고, 일안 마고 돈 받는 거고, 내 딴엔 나쁘지 않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노가다 같은 거, 보통 우리가 사회적 인식이 안 나쁜 게, 보통 택배, 노가다, 생산직이잖아. 근데 이런 거라도 안 하게 되면 정말 할게 없어. 뭐할 겁니까, 그러면? 뭐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다 사무직 가서 왜, 넥타이 메고 일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많던가? 일자리 많지도 않잖아,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잖아. 그러면 일 따지면 일자리가 뭐 많던가,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잖아, 여러분. 특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회적 인식 좋은 직업은 비집고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건 좀 바꿔나가야 돼. 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못 배운 사람이 하는 거다. 뭐 자기네들은 얼마나 배웠다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네들 얼마나 공부를 잘했다 그래.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사회생활 잘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 치면 본 사람들이 사회 나가지 바보 되는 경우 허다하지 않습니까? 왜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조건 책 속에 있는 것처럼, 동화 속에 있는 것처럼 딱딱딱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변수가 많고,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많으며, 여러 가지 뚜뚜가 많아요. 이런 건 책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과목에서 얘기하지 않고 시험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 쳐가지고 공부 다 잘할 수 없어. 왜냐면 사회가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예요? 4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졸업해서 이 사람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많지가 않은데, 너도 나도 4년제를 다 보내버리잖아. 그리고 그 중에는 4년제를 안 나와도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식하게, 어설프게 있잖아요. 4년제 졸업장 갖고 있어가지고, 나는 자기도 대졸자라 해가지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런 사람도 좀 많아졌지 안 그래요? 메타인지 안 되는 사람들. 막상 4년제로 갈수 있는 일자리의 폭은 정말 좁아졌는데. 앞으로 뭐더 좁아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먹고 살 거냐는 거지. 4년제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뭐가 돼도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이래서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면 뭐 사회적 인식이 뭐가 중요해?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빚지게 생겼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떤 직업이 되었든 내가 들어가서 일단 정착해가지고 일하면 되는 거야. 저는 어떤 일이든 무시할 만한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직업 무시한 적 있습니까? 무시 안 하죠. 왜냐? 여러분들을 따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직업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사회적 인식 운운하고 남의 직업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무시할 깡도 안 되는데 무시하는 사람 내가 엄청 많이 봤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보면 그런 거야. 제가 태빈님한테 자부심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면 태빈이도 그렇잖아. 무시할 깡도 안 되고 내버려 버리는 수준 안 되고 자기들 또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이 내 직업 가지고 뭐 어떤 애 저때는 무시 더 많이 한다고. 공감하시죠, 태빈이? 일단 우리가 성인이면 어떤 직업군을 막느라고 일단 일은 해야 돼, 안 그래요? 사람 구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내가 화이트 칼라 뭐 편한 일 찾으면서 노는 골목 갈수 없는 거잖아.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뭐 직업을 딱 정해놓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내가 받아주고 할수 있으면 하는 거잖아. 그럼 사회적 인식이 좋은 직업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안 그래요? 사회적 인식이 좋은 직업 뭐 그렇게 필요하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오히려 사회적 인식 안 좋은 직업들이 나라에 기여하는 게더 큽니다. 맞잖아, 여러분. 뭐 택배 같은 거 택배 없어봐. 일주일 동안 택배 많이 안 해봐요. 그럼 사람들 발 동동 구르고 미칠 것 같아. 하루만 택배 늦게 와도, 잘못 자는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일주일만 알아봐요. 그러면 진짜 미어 터집니다. 회사 안 돌아가고 마비가 돼요. 생산직 같은 것도 생각해요. 납품 일주일만 안 해봐. 파업 한 일주일만 안 해봐. 그러면 씨, 생산이 다 가동 안 되고 조립도 못 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된다고. 노가다 같은 거 만약에 집안 지어봐요. 그러면 씨, 공사, 지연돼가지고 돈안 들어올 거 아니야. 다 필요한 거라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직업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보면 다 필요한 것들인데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일자리 하는 사람들이 꼭 무시를 해. 참, 나 이게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어떤 직업이 되었든 간에 내가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사회적 인식 있는 직업 해도, 직업 가져도, 통장 잔고 바닥인 사람도 많잖아. 바닥이거나 마이너스인 사람도 많아,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면 사회적 인식과 이 통장 잔고 재정 상태는 별개라는 거예요. 사회적 인식이 좋다고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돈잘 모으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사회적 인식 있으면 뭐그 사람 무조건 떵떵거리고 삽니까? 이상해, 이게. 사고방식이. 겉으로 멀쩡하면 다 멀쩡해? 오히려 겉으로 멀쩡하기 때문에 더 의심을 해야지, 안 그래요? 겉으로 멀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사기를 많이 당하는지 아십니까? 사기꾼들이 득신되는지 아세요? 겉으로 멀쩡하면 다 멀쩡하지 알거든. 그러니까 당하는 거야. 사기꾼도 누구보다 겉으로 멀쩡하거든요. 오히려 겉으로 멀쩡한 사람 나한테 다가올수록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다가올까? 나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나한테 나올 것도 없는데, 이거 의심해야 되는데, 그냥, 멀끔하고 깔끔한 사람,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한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한테 뭔가, 이 사람 좋은 사람인데 잘해줘야지. 무조건 인맥 맺어야지. 무조건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 이 생각만 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전문직 같은 것도 빚내가지고 빚내가지고 전문직 하신 분들도 알고 보면 빚쟁이인데 빚쟁이. 왜냐? 뭐 돈이 집에 많아가지고 돈 많아가지고 뭐 집에 지원해가지고 사무실 하는 거면 제외예요. 아니면 자기가 수완이 좋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빚 적어서 이제 메꾸신 분도 제외인데 근데 그런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어떡하냐? 다 대출받아서 하는 거예요. 대출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사무실 월세 내기도 버겁고 직원들 인건비 주기도 버겁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 껍데기가 멀쩡하다고 속알맹이까지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과 통장잔고 재정 상태는 별개예요. 완전 별개. 공무원들도 보면 힘들게 사신 분들 많아. 공무원이 그래도 사회적 인식이 좋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공무원도 있잖아요. 좀 집이 좀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돈 없는 분들은요. 집에 빚이 많다 이런 분들은 계속 수년째 빚 갚느라고 자기 돈을 못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 무조건 이게 그 사람이 어떤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인식 하나가 전부예요, 여러분. 인식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의 모든 면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특히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껍데기 멀쩡하다고 소알맹이까지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여자분들 툭 하놓고 그렇잖아. 겉으로 화장 이쁘게 하고 성형 잘한다고 예뻐 보인다고 통장 잔고까지 많을 거다? 그런 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야. 얼굴 반반하다고, 아, 이 사람이 열심히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고 보니까 그런 데 올인해가지고, 진짜 통장 올인한 사람도 있을 거야, 올인, 올인.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잡고 있잖아요. 뭐, 이거는 위험해서 안 돼,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돈 많은 분들이고, 뭐, 내세울 거 있고, 뭐, 물려받을 게 많은 분이 상관없는데,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따지면 안 돼요. 그럼 정말 할게 없고, 할게 없으면 진짜 굶어 죽는 거야. 사회적 인식 같은 거 굶어 죽을 때도 아무 쓸모 없어, 그딴 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좀 너무,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할수 있어. 사회적 인식 같은 거 생각을 할수 있지만.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따지지는 맙시다. 사회적 인식이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은 건데, 그렇다고 사회적 인식이 좀안 좋은 직업, 뭐, 택배나 뭐, 노가다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까지 판단하시면 안 돼.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